어느 날좀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조선시대 때 한강은 사실은 호랑이랑 표범이 많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가서 놀수 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한강 자체가 그동안은 범람을 많이 했었고 서울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강이 걸림돌이었거든요. 뭐 옛날에는 한강 그러면은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우리의 한국 사회의 이런 극심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그다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이미지가 항상 한강 그러면 떠올랐어요. 이게 미술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긴 했었어요. 예전에는 건축물에 있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시설에 있거나 그러니까 누구나 지나가다가 볼수 있는 풍경처럼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의 형태가 아닐까. 그냥 풍경으로서 존재하는 거를 바라보면서 엉뚱한 생각들을 할 시간을 갖는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의 가치고 기능이지 않을까.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저 기능이 뭐냐, 저게 뭐 돈이 얼마가 드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건축적인 흥미든지 예술적인 뭐든 상관없어. 저거 뭐지? 재밌는데. 일상에 지친 감성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어쨌든 그 비타민 같은 거 그냥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친근하지만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는 영감들? 혼자서 와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시민들에게 힘과 위로를